자, 저의 드론 매빅을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서 간만에 기대를 가지고 홍천강에 쏘가리 루어 낚시 나와봤습니다. 올해 제대로 첫 출조인데요. 막상 와보니까 수위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높아서 어떻게 될지 네. 자신은 없는데 일단은 아침 피딩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를 좀 넘은 시간이고요. 제 경험에는 네, 여울에 붙는 아침 피딩 시간이 보통 한 7시 그 전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한 8시 정도까지 네, 아침 피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홍천강은 수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그 저 앞쪽으로 선명한 여울이 있는 자리인데 지금 뭐 여울 어디가 여울인지 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 여울 위쪽에 네, 여울 어떻게 보면 여울 상목인데 지금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가 나진 않고 어쨌든 만약에 여울을 뭐 타고 올라오는 쏘가리가 있다면 그 우측 지역이 이렇게 홈통처럼 지금 되어 있어서 이쪽에 베이트 피시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이 물살을 거슬러 온 쏘가리들이 여기서 좀 머물면서 모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심은 여울 쪽은 네, 지금 한 무릎 정도? 네, 무릎 수심.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물살의 경계 안쪽으로 떨어뜨려서 물살이 죽는 네, 바깥쪽을 통해서 리트리브하는 그런 형태로 루어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잡았어. 오. 와. 어이, 뭐죠? 쏘가리 맞는데? 그냥 가만히 끌려오네요. 저항도 없이. 자, 네.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네. 한 마리, 예, 나왔습니다. 역시, 포인트 선정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한 25cm? 네, 일단 게임에 끼워 넣겠습니다. 게임이 짧으니까, 바로 또 서둘러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네. 저 아래쪽. 물 흐름의 그 메인하고 완만해지는 곳 경계 부분에서 나왔고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45분. 네. 7시 전후, 네, 그 시간에 반응이 왔습니다. 특별히 뭐 강한 적킹이나 그런 다트 액션을 주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해보다가 일정한 속도로 네, 이렇게 끌어주면서 리트리브 하는 그런 액션에 쏘가리 특유의 네, 강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